안녕하세요. 팔레온고 5분 정리의 판변TV의 박한규 변호사입니다. 2022년 10월 15일자 팔레온고 형사 주거 침입과 상가 건물 사건입니다. 선고일 2022년 8월 25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2도 3801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이제 성폭법 위반 주거 침입 강제 추행으로 피고인이 상고를 했고,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피고인이 아파트 1층 그 계단을 오르는 피해자, 그러니까 미성년자들입니다.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이제 추행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치마 속으로 다리를 만진 거예요. 계단을 오르는. 그리고 또 한 번은 아파트 상가예요, 이거는. 상가 1층에 들어가서 피해자의 교복 치마 속으로 또 손을 또 집어넣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아파트 1층 현관으로 들어가서 현관에서 피해자 교복 치마를 또 추행을 한 거죠. 요것에서 원심은 모두 주거침입 강제추행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다 이거 주거침입 강제추행 맞다. 그러니까 강제추행은 다 맞고 이 주거침입이 되느냐에 대해서 다 인정한 거죠.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 이 아파트의 계단, 현관 이런 게 주거침입이 되는가? 그리고 특히 또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된 아파트 상가 침입이 건조물 침입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겁니다. 내용을 뭐라 하냐면 아파트의 공동 현관 내 계단 또는 엘리베이터 앞부분. 그 1층에 보면 엘리베이터 앞이 있죠. 그 다음에 그 옆에 보면 비상구 이렇게 계단이 있죠. 그런 계단의 앞부분, 외부인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는 공간이 아니고, 거주자들의 사실상 평온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장소에 해당한다. 그리고 공동현관에 CCTV가 설치되는 것은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1층 현관과 공동 계단, 계단은 주거침입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다만 상가의 경우에는 일반인의 출입이 허용되는 것이고 상가에 CCTV가 있다는 것 자체가 출입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리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거는 주거로 볼 수 없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인 거죠. 결국 상가는 주거침입이 안 되고 아파트 1층 현관, 그 다음에 1층 계단은 그 주거침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상가는 주거침입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일반 강제추행으로만 처벌할 수 있는 거죠. 결국 이제 이 사건은 범죄 목적의 출입이더라도 외부인에 대한 출입 통제 관리나 출입 경위, 방법 등을 고려해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 침해되었는지를 평가해야 주거침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초원복집 사건에는 범죄 목적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그 추정적 승낙에 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주거침입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 재범의 성폭복집 사건 판결이 폐기된 다음에는 그 범죄 목적이라고 해서 다 주거침입이 되는 건 아니고 다만 그 장소가 외부인의 출입 통제 관리, 출입 경위 방법을 고려해서 사실상의 평온 상태가 침해됐는지 여부에 따라서 주거침입 판단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건에서 아파트 상가에 대해서는 주거침입 인정 안 했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상가는 다 주거침입이 안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상의 평온 상태에 침해되었다면 주거침입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경우? 상가가 밤에 다 닫아놨어요. 다 닫아놨는데 상가에 창이 하나 안 열려 이렇게 안 잠겨 있어가지고 창을 통해서 넘어 들어가는 경우. 이런 건 통상의 출입 방법이 아니죠. 따라서 이 경우에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정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정황, 출입이 통제하고 있는지, 출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래서 사실상 평온 상태가 침해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종합적으로 해서 주거침입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그 이 판례를 통해서 주거침입 판단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를 꼭 기억해 주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